GTQ 1급 포토샵 2016년 7월 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완성하고자 하는 작업은 이러한 형태가 되고 있고요. 저 1급에서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여기 패스를 활용해서 마스크를 씌우는 이 부분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1급 문제에서는 1번에 반드시 이 문제가 꼭 나와요. 같은 유형으로 나오니까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0에 500픽셀짜리 빈 도큐먼트부터 준비해 볼까요? 파일 뉴 하셔서 400에 500픽셀 72dpi. 자, 수험번호 이름 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함 다시 1. 오케이 해서 빈 도큐먼트 준비했고요. 자, 여기에 자, 작업하는 파일의 문제가 보면 1급-1 JPG는 필터를 텍스처화를 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1급-1 JPG.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하셔서 현재 작업하는 도큐먼트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림의 위치를 이렇게 조절해서 문제와 유사하게 위치를 잡아주십시오. 네, 마음에 드네요. 텍스처화하겠습니다. 필터 갤러리. 텍스처라는 부분에 텍스처라이즈 이러한 느낌이죠. 자, 문제와 유사하네요.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텍스처화를 시켰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세이브 패스를 저장해라. 꽃 문양의 아이콘을 제작해라 라는 얘기예요. 자, 요 부분이죠. 그걸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먼저 가운데 동그란 부분을 앨리스 툴, 즉원 툴로요. 이렇게 하나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원을 하나 바깥에다 하나 더 그리십시오. 자, 하나 더 그린 것을 자, 이번엔 전체 선택 툴로 이렇게 위치를 한번 잡아볼게요. 조금 큰것 같아서 약간 크기를 한번 줄여볼까요? 컨트롤 T 이렇게 해서 크기를 조절해서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 지금 현재 레이어가 따로따로 두 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에 부분을 이렇게 빼고 싶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레이어를 그냥 하나로 합치십시오. 컨트롤 E. 한 개의 레이어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중요해요. 옵션 바에서 여기 모양을 어떻게 할 거냐면 서브 트랙트 프론트 쉐입. 자, 앞부분에 있는 쉐입을 서브 트랙트 빼겠다. 그래서 가운데가 빠졌습니다. 자, 이 부분을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자, 이번엔 펜 툴로 꽃 모양의 윗 잎사귀를 한번 완성해 볼까요? 시작 지점 클릭하시고 클릭 앤 드래그 곡선. Alt 키를 눌러서 모퉁이 클릭해서 한쪽 모퉁이를 한 방향으로 고정하시고 다음 지점 클릭. 그리고 클릭 앤 드래그 곡선. Alt 키를 눌러서요. 펜 뒤로 꺽쇠 모양 생길 때콕 찍어서 한쪽 방향으로 고정하십니다. 다시 클릭 앤 드래그. Alt 키를 눌러서 꺽쇠 모양으로 고정하셔서 시작 지점 클릭해 주시면 모양이 완성되네요. 이때 좀더 디테일하게 수정하시려면 여기입니다. 다이렉트 셀렉트 툴. 화살표 머리가 하얀 직접 선택 툴로 여기를 직접 선택해서 이렇게 모양을 조금 조절해 주십시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물론 아주 예쁘게 만들면 좋지만 너무 이런데 연연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간 뽕긋하게. 자, 모습을 만들었어요. 완성이 잘 되셨으면. 하나 만든 거를 잎사귀가 지금 현재 보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레이어를 컨트롤 J. 새로운 레이어로 복사하시고요. 컨트롤 J는 레이어 비어 카피. 현재 레이어를 복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셀렉트 잡은 걸 복사한 건데, 셀렉트를 잡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전체가 선택이란 얘기예요. 복사한 거를 에디트, 트랜스폼 패스, 플립, 버티칼, 수직 반사. 그 다음에요, 현재 레이어를 이렇게 아래로 이동을 해서 반대로 이렇게 복사를 해줬습니다. 자, 이번엔요, 두 개를 한꺼번에 복사해서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자, 두 개의 레이어를 그렇다면 함께 선택해서 컨트롤 E. 자, 컨트롤 E는 머지 레이어입니다. 선택한 레이어를 한 개로 머지, 합쳐주는 거예요. 합쳐진 레이어를요, 자, 지금 현재 이 상태죠? 다시 한번 복사합니다. 컨트롤 J.
복사한 걸, 아, 복사가 제대로 안 됐나 봐요. 컨트롤 J,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 이때 조절점 바깥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이동해서 쉬프트 키를 눌러주면 정확하게 90도 회전되겠습니다. 모습 잘 만들어졌네요. 엔터. 자, 펜툴로요. 여기 봤더니 요 잎사귀 옆에 쬐끄만 네모들 있죠? 꽃술인가요? 그거 한번 완성해 볼까요? 자, 시작 지점 클릭. 다음 지점 클릭 앤 드래그. Alt키 눌러 콕 찍으시고요. 다음 지점 클릭 앤 드래그. 클릭 앤 드래그에서 곡선. 시작 지점 클릭 앤 드래그.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엄청 이거 하느라 고생하지 마시고요. 그냥 거의 유사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완성했습니다. 복사해서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자, 현재 레이어를 Ctrl J 복사. 자, Edit, Transform Path, Flip Horizontal, 수평 반사. 자, 이동해 볼까요? 자, 옆으로 복사. 자, 두 개의 레이어를 한 개로 Ctrl E 합치시고 Ctrl J 복사한 것을 다시 뒤집습니다. Edit, Transform Path, 이번엔 수직으로 뒤집을까요? Flip Vertical. 자, 그리고 Move Tool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쉐입들이 이렇게 여러 개의 쉐입들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쉐입을, 모든 쉐입을 선택해서요. Ctrl E. 한 개로 만들어지면 원하는 하나의 모양이 완성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과제처럼 한번 요쪽 그 위치를 이렇게 좀 크기나 위치를 잘 잡아볼게요. 자, Ctrl T. 이렇게 아래쪽 옷에 모양이나 위치나 마음에 드는데요. 자, 완성했습니다. 자, 패스에 갔더니 패스가 잘 저장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를요, 더블 클릭해서 저장해 주셔도 되고요. 얘가 쉐입이 완성돼 있으니까 그냥 냅두셔도 되겠어요. 자, 이제 문제 봐볼게요. 이번엔 꽃 모양 아이콘 모양의 1급-2 JPG를 갖다가 마스크를 씌우래요. 자, 마스크 씌워볼까요? 자, 1급-2, Ctrl A, Ctrl C. 갖다가 Ctrl V, 붙여넣기 했습니다. Alt키를 눌러서 레이어바 사이를 쿡 찍으시면 요게 바로 마스크를 씌우는 거고요. 위치는 우리 그림에서처럼, 자, 여기 봤더니,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시읒자가 여기 위 꽃잎에 이렇게 있네요. 뭐좀 유사하게 그걸 이렇게 맞춰나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다음 문제에 보면 마스크에 레이어 스타일이 이너 그로우와 스트로크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얘는 어디다 주시냐면요. 이렇게 그림에 주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 쉐입에 주십니다. 아래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셔서 레이어 스타일을 주시는데 이너 그로우. 자, 그리고 스트로크를 주시는데요. 스트로크가 뭐로 되어 있냐면, 그라디언트로 되어 있으면서 00300, FF6600. 자, 요겁니다. 스트로크를 주시면서 이렇게 그라디언트로 첫 번째 칼라 00300, 두 번째 칼라 FF6600.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서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라디언트는 90도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쪽이 오렌지 색상이 나오고 여기가 그린 색상이잖아요. 그러면 그린이 시작이었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180도 방향을 주게 되면 오렌지에서 그린으로 주어진 문제와 같게 스트로크를 줄수 있겠죠. 오케이. 스트로크까지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면요. 1급-3 JPG의 레이어 스타일을 아웃그로우 주라고 돼 있습니다. 요 그림입니다. 봤더니만 붓이 이렇게 있으면서 책까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1급-3 그림은 책이 이쪽에 있네요. 자, 보세요. 이럴 때는 마술봉을 쓰십시오. 마술봉을 빈 바탕을 쿡 찍으신 다음에 톨러런스 값을 적당하게 해서 여기 붓이 잘 셀렉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때 우리 시험장에서는 요 글씨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흰색 부분을 셀렉트를 잡으셨고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바탕이 아니라 내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셀렉트 인버스 선택 반대 주신 걸
컨트롤 C, 현재 작업 화면에 컨트롤, 자, 컨트롤 V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런데 책이 어느 쪽에 있냐면 위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뒤집기를 한번 해볼까요? Edit, Transform, Flip Horizontal, 수평 뒤집기. 자, 무브 툴로 책이 이쪽에 있죠. 그치만 방향이 조금 다르죠. Ctrl T, 회전을 살짝 이렇게 주시면서 얘가 이렇게 붓이 서 있고 얘가 이쪽으로 누워 있네요. 이렇게 유사한가요? 네, 유사하게 주시고 크기도 조금 조절하셔서 조금 더 세우고 크기도 더 조절. 자, 크기가 붓이 세종대왕 요렇게로 약간 납작쿵한데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보고 하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엔터. 자, 여기에 효과로는 아웃그로울 주라고 되어 있네요. 더블 클릭하셔서 아웃그로울 외부의 광선 효과 오퍼시티 조금 올리겠습니다. 자, 잘 됐고요. 이어서 다음 문제는 쉐입 툴의 모양 도구로 배너 모양을 만들고 레이어 스타일은 드롭 샤도우네요. 색상은 CC3333. 자, 배너 모양 커스텀 쉐입이죠. 필 컬러를 CC3333 컬러 주시고요. 커스텀 쉐입 툴에 갔을 때 커스텀 쉐입 쉐입의 모양을 배너 모양을 찾습니다. 자, 요 배너네요. 배너 모양을 찾으시고 화면에 쓱 드래그해서 그려주십니다. 자, 그리고요. 현재 레이어가 드롭 샤도우네요. 더블 클릭 드롭 샤도우 그림자 효과. 그림자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주어졌죠. 요거는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림자 위치를 조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꽃 모양도 주래요. 꽃 모양은 669999 이너 샤도우. 자, 쉐입을 먼저 그리십니다. 자, 꽃 모양을 찾아볼게요. 꽃 모양이 요거네요. 요 꽃을 화면에 슉 그렸습니다. 자, 그리시고요. 그리고 나서 필 컬러 부분을 더블 클릭하십시오. 썸네일을. 그리고 컬러 바꾸세요. 669999. 오케이.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의 이너 샤도우. 안쪽에 그림자 효과 주겠습니다. 이너 샤도우. 오케이. 자, 얘를요. 컨트롤 J. 복사하시고 뒤집기 해볼까요? 에디트, 트랜스폼 패스, 플립, 호리젠탈. 수평 뒤집기. 그리고 위치 잡아주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꽃 모양을 완성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자 효과입니다. 백성을 사랑한 임금, 굴림체로 25포인트. 레이어 스타일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주면서 스트로크를 주고 있네요. 자, 글씨 써볼까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니까요. 글씨의 색상은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자, 굴림체로. 폰트 사이즈 25포인트. 백성을 사랑한 임금. 자, 글씨 쓰셨고요. 현재 글씨를 더블 클릭하셔서 효과 줘볼까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되는 컬러는 339900. 첫 컬러를 339900. 자, 두 번째 컬러 갔을 때 FFFF00. 자, 요렇게 색상을 주어졌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결과를 봤더니 노란색에서 초록으로, 네, 얘가 90도니까 노랑에서 초록, 네, 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스트로크 테두리를 줄이시는데 2픽셀. 그리고 컬러는 흰색이네요. 자, 그라디언트가 아니라 필 타입은 갈라로면서, 아, 깜장색이군요. 00000. 오케이. 잘 완성됐습니다. 자, 무브 툴로 이렇게 위치 잡아주시면, 네, 주어진 문제를 다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